힘차게 출발하고 외치고 한번 갈까요? 네. 시작! 간다! 저쪽부터 야야야 저기 아주머니 계신다. 아주머니 계신다. 물어보자 물어보자. 일단 물어보자. 박양호 원래 저런 분들이 잘하셔. 뭐야 여기 어디예요? 이 뒤쪽으로 직선으로 쭉 가면 네. 꿈메달이 나와요. 꿈메달이. 아니 일단 여기를 가자. 저쪽이 하나. 아니다 여기를 갔다가 저기를 갔다 돌아서 오케이 오케이. 네 이거 보고 하세요. 가자 300m. 아 저쪽으로 가야 저쪽. 저쪽으로 가야 몇 명 그 스태프분들 저쪽으로 빠지는 거야. 네, 여러분 저기서 기다리고 계셨어. 너 진짜 와 나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너 진짜 얍삽하다. 진짜. 일단 여기는 맞는데 잠깐만 봐 이거 봐. 꿈메달이가 저기인가? 아 내가 보기엔 방금 그 어? 저 카메라맨 분들 아니지? 맞아. 저쪽인 것 같은데? 저쪽이야? 저쪽? 무궁화 정원이야? 뭐야?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름을 모르니까 우리가. 근데 일단은 지금 저기 카메라맨 분들이 저쪽에 있거든. 꿈메다리를 건너야 되는 것 같아. 아 그런가? 아 내가 말했잖아. 아주머니가 다리 건너서라 그랬었던 것 같아. 안 되겠다. 밟아라. 여기 이 가다 오른쪽 잘 봐야겠다. 공연장. 설마 우리 뭐 미션 여기서 뭐 공연하고 와, 그러진 않겠지? 이게 항상 근데 느낌이 쎄한 건 늘 맞아 들어가. 그지 맞긴 하지. 준비됐어요? 상원 형 나 몸 아 나 지금 아파. 아 할 수 있겠지? 아 네 준비됐습니까? 준비됐습니다. 할까요? 제발. 아니 그러니까 셋이 칼같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. 그렇죠. 나 방금 뭔지 알았어. 진도아리랑 아니야? 맞네? 오케이 오케이. 아, 자 이게 좀 되게 이지하게 에이스의 브레인 3인방을 너무 얕보셨네. 이거 흑두루미 아니야?